진짜 모르겠어요. 진짜, 네. 그런 공개가 되고 나니까 뭘 생각해야 될지 머릿속이 좀 까맣게 변하더라고요. 잘 모르겠어요. 헷갈려요. 뭐 혼내는 게 뭐냐? 왔다 왔다. 야, 드디어 왔네. 엄마랑 통화하고 왔네. 이거 아이고 얼굴이 울었어 많이. 게임 하고 있었어 우리. 전국장 맞아 하고 그래. 우리 게임 하고 있었어. 나 내 20대를 애만 키워서 게임 몰라. 그럴 수 있지. 손병호. 이건 다 할 수 있잖아. 손병호는 다 되잖아. 손병호. 손병호. 이거 다 적으면 적는 거. 다 적으면 적는 거. 돌싱글 이제 관련된 질문만 하기. 그렇지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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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렇지. 재밌겠다. 그래. 여기서 동거하고 신혼여행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. 있는 사람 적어. 다 적을 것 같은데. 역시. 민거 씨 접었습니다. 소라 씨. 더 접었어. 전부 다 접었어요. 다행이다. 네. 너무 다행이다. 좋아. 물표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. 접어. 그러니까 원래 나한테 안 맞아.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. 노선을 정한 사람과 오늘 데이트를 했다. 접어. 질문이 아주 그냥 좋네. 그치, 결정적이지, 질문은. 서로 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. (목소리) 이 사람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정말 거리낌 없이, 막힘 없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는 데이트하면서도 들었는데 더 많이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확실해지긴 했거든요. 더 좋아졌나 보다. 안 접었다. 빅식하네. 다빈씨 접었어. 이 안정감 있네. 현철씨니까. 현철씨. 지금 당장 뭐 바로 찍으세요라고 하면은 당연히 현철씨. 와. 진짜요? 소라 씨와 뭐 얘기는 한 번 더 해볼 것 같아요. 어떻게 되든 간에. 서로 보는구나. 서로 보면서 마음 막. 변혜진 씨가 되게 결정적인 질문을 좀 한 것 같긴 해요. 노선을 정한 사람과 오늘 데이트를 했다. 근데 변혜진 씨가 한 질문인데 변혜진 씨. 민건 씨는 접었고 변혜진 씨 접지 않았어요. 그리고 이소라 씨 안 접었고 유현철 씨도 안 접었습니다. 안 접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. 소라 씨 입장에서는 뭔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좀 복잡한 상황이잖아요. 본인의 상황이 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. 소라 씨 마음은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. 근데 현철 씨 안 접은 거 보면은 어쨌든 데이트를 했는데 마음에 있는 사람과 했으면은 마음에 들었으면은 했다고 할 텐데 안 접으니까 둘 다 마음이 없다. 둘 다 마음이 없고. 근데 마음이 없으면 다른 분들한테 마음이 되는 거죠? 그런 거. 지금? 왜? 혜진 씨 지금 이제 우리 끝날 때 됐어요. 그렇지. 누나 말이 맞지. 아니면 오늘 데이트를 같이 하지 않은 분들 중에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
오픈하고 나서부터 제가 그게 너무 또 현실적으로 확 와닿으니까 진짜 모르겠어요. 진짜, 네. 그런 공개가 되고 나니까 뭘 생각해야 될지 머릿속이 좀 까맣게 변하더라고요. 잘 모르겠어요. 헷갈려요.